단호의 에디터 레아,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단호블리 여러분의 댓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제 고민 같은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난데? 해가지고 이 고민을 좀 베니 코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진짜 찐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뭔가요? 저 요즘에 배부른데 배가 고파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먹었는데 속이 허해. 아무튼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나는 이미 배가 부른데도 약간 뭔가를 갈구하는 느낌으로 음식이 자꾸만 보이고 뭐가 먹고 싶고 먹고 싶고 입이 그렇게 심심해요. 미치겠어. 그 댓글을 보고 그래서 아 나만 이런 게 진짜 아니구나, 단호블리 여러분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이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저 왜 이럴까요? 그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질문에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밥을 먹을 때 유튜브를 본다. 저는 본다. 영상 무조건 켜야 돼요. 두 번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아니면 누워만 있는다. 예. 평일엔 주로 그래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네. 그럼 세 번째, 잠을 늦게 자는 편이다. 저는 완전 기본 1시 반에 자요. 1시 반이면 이르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다. 요거는 X. X. 자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세요? 하나 시켰다. 3회 이상은 그래도 먹는 것 같은데요? 하루에 3끼 먹는다고 7, 3, 21, 21끼 중에 3끼 이상은 무조건 먹는 것 같은데? 외식을 하면 주로 좀 자극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이나. 여러분은 얼마나 대답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4개 중에 3개 카운트네요, 저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요목조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밥 먹을 때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을 보셨는지 제가 이제 여쭤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식사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영상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 이 식사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식사를 충분히 했다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에도 배는 부른데 뭔가 부족한,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계속 배고플 수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기 때문에 영상을 안 틀고는 지금 무료하다고 해야 될까? 너무 어색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식사할 때 영상을 꼭 봐야 된다. 이게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으신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갑자기 바꾸는 건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한다면 식사보다 영상에 몰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식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집중력만 쓸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예, 저는 자막을 꼭 봐야 되는 영상을 같이 본다면은 영상에 엄청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소리도 듣고 네. 자막도 봐야 되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밥 먹을 때 좀 차분한 예능을 틀어요.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 예능을 주로 틀고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라디오 같은 거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편하게 그래서 내가 최대한 식사에 몰입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없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맞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모임도 이제 하지 그치,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시기여서 아마 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이 없고 운동량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알죠, 저는. 그렐린. 저는 이거 외울 때 그렐린 하면 약간 좀 나쁜 괴물 같은 느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배고프다. 밥 먹어 막 이런 느낌. 네, 그렐린 농도가 증가해서 네.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아마 네. 운동하신 분들은 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운동하고 나면은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돼서 배가 고프지 않아요. 배가 불러요. 맞아, 맞아. 렙틴 호르몬 아세요? 알죠, 저. 렙틴은 식욕억제 신호로 작용하여 음식 섭취를 줄이고 체중 감소와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네.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그만 먹고 싶어 이런 감정이 신호에. 드는 게 그렇죠, 렙틴 호르몬이 하는 거죠. 그럼 나 배고파 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그렐린. 그렐린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가볍게 동네 산책 정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10분짜리 운동 영상을 따라 한다거나. 10분까지도 진짜 아니고 매 3분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분짜리 운동만 해도 이미 충분히 그 운동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꼭 각 잡고 운동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이렇게 틈새 운동으로 할 수 있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뭘 이제 옮긴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습관화를 시켜서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스포츠 의학 저널에 따르면은 렙틴이랑 운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했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나 성별 관계없이 2주 이상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을 경우에 렙틴 농도 수치가 높아졌다고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므로 언제 운동을 할지 쭉쭉 잡아놓고 스케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잠. 너무 중요한 거 아는데 잘 안 진짜 되죠. 이건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아, 미치겠어요. 맞아요. 이 수면 습관이 틀어지고 이제 수면 시간이 단축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수면이 부족하면 아까 호르몬 얘기했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렐린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 농도는 올라간다. 그리고 렙틴의 농도는 줄어듭니다. 네. 저 지금 오늘 그렐린 축적 상태거든요. 아, 그럼 배고프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수면이 짧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수면을 하는 사람들보다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가 더 높다고 해요. 서울대 병원의 어떤 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7시간 정도 자는 사람들보다 복부 비만율이 32% 그리고 전신 비만율이 22%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잘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이어트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일찍 자. 저 오늘부터 일찍 잡니다. 네. 1시 목표해봅니다. 약속? 약속. 평상시보다 진짜 많이 단축한 거예요, 저. 1시, 오케이. 아파, 아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평상시에 자는 시간을 최대한 7시간 정도를 잘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설탕이 많은 음식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우리가 배달 음식 먹을 때 떡볶이 같은 거 먹잖아요. 네. 그래서 떡볶이는 그냥 매운 거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 매운맛 뒤에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류를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네. 당이 그냥 빵 올라갔다가 빵 내려가면서 인슐린도 급격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당이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더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체지방으로도 쌓였는데 배도 고파. 그렇죠. 1타 2피네. 와. 그래서 이런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빵을 먹더라도 통곡물 빵.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샐러드를 곁들이시거나 최대한 복합 탄수화물, 뭐 통밀빵이라든지 이런 식사류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자극적인 음식 피하는 것 이외에도 아침을 걸을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다이어트를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해서 음식을 반 이상으로 쫙 줄여버리는 거, 특히 탄수화물을 끊는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쨌든 유지하던 인슐린 농도가 있는데 갑자기 떨어뜨리게 되는 행위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네 가지를 주로 원인으로 지금 파악을 해봤잖아요. 사실 이런 전체적인 이유 자체가 요즘 현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 생활 패턴 자체가 무너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중에서 이거 하나 꼭 해봐야겠다, 내 마음에 딱 꽂힌 그 하나를 정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이팅! 여러분들, 넷 중에 한 가지만 우리 한번 개선을 해봅시다. 아자아자! 아자.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쏙쏙 뽑아가지고 들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